네, 저는 서울영어교회 담임 목사이고요. 동시에 월드 브릿지 미션, 세상에 달이 넘는 사람들의 모임의 대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제주에서 속초까지 그리고 전 세계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 이름을 넣을 수는 없지만 서울과 김포가 이렇게 그 지역적으로 가장 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주님을 참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또 복음 전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제가 사랑하죠.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한다 정도 저는 알았죠. 알았는데 그것이 이제 저에게 어떤 이런 그 사명으로 주어질지는 예상할 수 없었어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그리스도의 군대를 만드는 일을 계속 했거든요. 이제 특별히 저는 오지를 가야겠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야겠다 하는 마음. 그래서 사역하면서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심장을 못 하겠다는 곳까지 다 은퇴하면 가서 아프리카에 살아야겠다는 마음까지 갔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2019년 여름 아프리카를 다녀오면서 굉장히 높은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나라가 있어요. 레소토라는 나라거든요. 3,250m 고지에서 엄청난 이런 고지로 만들어진 그런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가요. 워낙 험한 지대라 브레이크가 터져서 순교할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지켜주셨고 거기에서 밤을 새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10분 만에 정말 어떤 한 사람을 보내서 차를 고쳐주고 또 우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걸 보면서 참 놀랍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왜 저희를 살려주셨나요? 라고 이제 기도할 때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셨어요. 너는 지금부터 엔타임을 전하고 마지막 때를 전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네가 섬겨야 된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티켓팅을 하고 브레이티비 김종철 감독님과 함께 이제 갔던 계기가 하나의 이제 뭐랄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됐죠.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에 기도하는데 이제 온누맨 배밀도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알리아 사역도 동참하게 해주셨고, 또 저희가 이제 가정교회 사역은 아주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가 이제 11개 시작했지만 앞으로 올해도 꽤 많은 그런 동역자들과 파트너십을 이루고 이스라엘 가정교회 사역을 강력하게 해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작전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작전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작전을 시작할 때부터 제가 성대결절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방송도 할수 없었고, 목소리가, 그냥 설교 시간 딱 알리아에 대해서 왜 알리아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교 두번한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진두지휘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것을 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주님이 선두로 행하시면서 앞서가시면서 일을 행하시고 있구나. 앞으로도 이 이스라엘 사역은 우리가 섬길 마음, 순종할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필요한 재정도 주님이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이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독립할 때도 하나님이 순식간에 2차 대전 말에 그 엄청난 홀로코스트의 그 유대인들의 그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립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고 또 그 디자인하신 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 라이노 브렉스루 오퍼레이션 이 코프스 돌파 작전은 계속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스라엘에 대한 사역은 이런 돌파적, 그러니까 장애가 너무 많잖아요. 방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사역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일을, 성취되어야 할 일을 성취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사단이 엄청나게 방해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이 코프소독 역적 야성이 꼭 필요하다. 장애물이 있으면 부수고 나가야지 피하거나 중단하거나 돌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한 코프소 돌파 작전이었지만 한 달 만에 이제 이걸 그 완성하게 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앞으로 이 작전들은 계속 열릴 것이고 미가서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시며 길을 여실 것이다. 웨이 메이커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월드 브릿지 미션 이스라엘 사역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라고 믿고 저는 그냥 감동해 주신 대로 순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올 때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내가 올 때 때에 맞는 양식, 때란 말은 엔드타임이죠. 엔드타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종이 많지 않을 거라는 예언이 있으셨어요. 예. 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내가 올 때 그 종을 보면 그 종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복을 받는 종이 되고 싶었고요. 코프소 TV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국에서 제 설교를 한 20%가 듣더라고요. 이 엔타임에 대한 깨달음, 한국교회 조회종들에게 코난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으로 이렇게 사인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많이 깨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용기를 내주셔서 이 이스라엘 사회에도 동참해 주시고 또 엔타임도 전해 주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 내가 잊고 있었던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낮이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하는 그 마르나타 신앙을 한국교회가 회복할 수 있겠구나. 예. 한국교회는 마지막 뭐랄까요 세계교회가 다 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마지막 불씨가 남아있는 교회잖아요. 한국교회가 코로나는 백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인이라는 것을 그 시그널이라는 것을 신호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제가 성대결절에서 이제 조금 해방됐으니까 더 소리 높여서 외치고 싶습니다. 네. 땅끝, 예. 네. 땅끝이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끝을 복음하는데 예수와께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데 제가 마지막 내 인생을 걸고 싶다. 성경에 예언된 스가랴 10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그를 찔렀고 하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질투나게 만들고 시기나게 해서 저들이 예수와께로 돌아와 신랑을 뺏긴 분들 다시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차지할 수 있도록 올드 브릿지 미션이잖아요. 다리를 놓고 싶다. 예,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 예, 여기 다리를 놓는 사역. 예, 그래서 야 이게 참 이름 참 좋다. 월드 브릿지 미션은 마지막 다리는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다리구나. 예, 앞으로도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프로젝트를 또 만들어 주시고 또 그 프로젝트를 이루시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내게 준 약속 한순간도 잊은 적 없고 다시 너희를 이스라엘로 부르기 나와